안녕하세요. 환장보답니다. 오늘은 치아방조제 루어 장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. 잘 보이나 모르겠네. 이게 제가 가지고 다니는 루어 가방이고요. 아부가르시아 웨이스트백입니다. 여기 어떤 장비를 가지고 제가 다니는지 한번 하나씩 꺼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. 저는 이제 치아방조제 다닌 지가 이제 한 7년 정도 됐고요. 지금 요 루어백 하나랑 아이고 맞추고 보통 로드 요 볼락용 로드 하나 들고 다니고요. 그 다음에 스페어로 찌낚시 할 수 있는 찌낚시 채비해서 가지고 다닙니다. 그래서 루어 가방부터 한번 보여드리면요, 루어 가방에 들어있는 거 하나씩 꺼내서 보여드릴게요. 뭐 많이 갖고 다녀요. 일단 꺼내보면 많이 들었네. 아마 치아방조제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렁 루어 할 때 무슨 장비 들고 다니냐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지저분한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. 웜. 웜. 지금 웜은 좀 많이 꺼냈는데 뭐 이렇게 사실 많이 들고 다니진 않고 요 중에서 한 세 가지 정도 들고 다녀요. 자, 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보면요, 일단 저는 치아방조제 루어 할 때 볼락로드를 사용합니다. UL 때, 일명 UL 때, 울트라 라이트 때를 사용을 해서 릴은 작은 걸 쓰는데요. 이거 같은 경우에 시마노, 이 뭐야, 스트라덱 CI4 1000번대입니다. 1000번대 릴이고요. 라인은 이게 아마 합사 0.45가 감겨있던 걸로 기억을 해요. 그래서 좀 가벼운 채비를 쓰고요. 보통 직결을 하는데 직결 안 한 그 쇼크리더 쓰는 경우에 1.75호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. 이 정도면은 치아방조제 있는 거는 거의 다 끌어올리거든요. 그리고 이거는 6호 바늘에 3호 목줄인 건데 이건 제가 요 찌낚시 로드도 들고 다닌다 그랬잖아요. 지금 루어가 잘 안 될 때는 찌낚이 먹힐 때가 있거든요. 그래서 얘도 들고 다니고, 예, 구멍지 하나. 그다음 요거는 캐스팅 볼인데 잘 쓰진 않는데 비거리가 혹시 필요한 상황이 나올 걸 대비해서 하나 정도는 들고 다닙니다. 얘는 이제 또 변태 채비할 때 쓸 수도 있고요. 그리고 루어할 때 중요한 게 지그헤드랑 웜인데 웜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일단 냄새나는 웜 위주로 많이 쓰는데요. 버클리사의 웜들이 좀 유명합니다. 그래서 뭐 샌드웜, 그 다음에 이거는 스위밍 뮬렛, 얘는 3인치, 얘는 2인치예요. 그 다음에 일반 웜은 다미끼의 웜을 좀 많이 쓰는데 다미끼 2인치, 빨강 펄이나 지금 여기 없는데 흰색, 그 두 가지 색상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. 그리고 요 릴들은 전부 다 냄새나는 웜이거든요. 근데 아마 국내에서는 아마 보신 분들이 거의 없을 텐데 이 웜이 치아방조제에서 되게 잘 먹혀요. 이거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팔고 있는 냄새나는 웜입니다. 여기 보면 뭐 피쉬향, 쉬림프향, 이건 또 무슨 향이야? 뭐 이런 향들이 들어있어요. 그래서 뭐 하나만 보여드리면 대부분 2인치를 구입을 하거든요. 요 흰색, 쉐덤 형태 흰색, 이거 잘 먹히고요. 뭐, 그 다음에 이런 분홍색, 그럼 이런 거. 가장 잘 먹혔던 웜은 이거예요. 이건데 몇 개 없죠. 이거를 주로 많이 썼어요. 얘로 좀 입질을 많이 받았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지그헤드 들고 다니거든요. 지그헤드는 좀 작은 지그헤드예요. 요거는 작은 웜 쓸 때, 뭐 1인치나 1.5인치 웜 쓸 때 사용을 하고요.
그다음에 뭐 무게별로 가지고 다닙니다. 이거는 조금 가격이 있는 지그헤드고, 그거 말고 또 반대쪽 보면은 이제 벌크형의 지그헤드를 많이 들고 다닙니다. 보통 뭐 이런 건 16분의 1일 거고, 요건 아마 10분의 1, 뭐 해서 한 8분의 1 정도까지 들고 다니고, 뭐 4분의 1은 뭐한개 정도 거의 안 들고 다닙니다. 그리고 혹시나 뭐 비거리 때문에 추가 더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추는 여유분을 조금 가지고 다니고요. 요건 찌낚시 채비 혹시 몰라서 조금 가지고 다니고, 그다음에 뭐 도래류 조금 가지고 다닙니다. 뭐 수냅 도래도 가지고 다니고, 그냥 일반 도래도 있는데, 요거는 뭐 목줄 연결할 때 쓰거나 그럴 때 사용을 합니다. 요게 일단 기본 장비고요. 그다음에 여기는 표시 안 됐는데 요 장갑 꼭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. 왜냐면은 뭐 아무리 더워도 손 보호를 위해서 요 장갑을 가지고 다니셔야 되고요. 일단 기본적인 장비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, 뭐 리를 로드에 체결을 해갖고 뭐 여기서 보여드리긴 좀 그런 것 같고, 가셔서 어떻게 웜을 끼는지 정도까지는 제가 한번 추가로 알려드리려고 해요. 한번 제일 잘 먹히는 이웜 갖고 한번 보여드릴게요. 시야방조제에서 주로 쓰는 지그헤드는 16분의 1, 10분의 1이 완전히 주종이고요. 그 외에는 좀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. 왜냐면 이제 좀 밑걸림 때문에 그렇고요. 이 밑걸림 극복하기 위해서 뭐 쇠망근 같은 데서는 뭐 변태채비도 많이 사용하는데, 시야방조제는 뭐 그렇게까지 변태채비가 필요한 지형은 아니라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. 자, 요 16분의 1 지그헤드를 이용을 해서 여기다 이렇게 꼽아서 사용을 합니다. 여기 보시면 지그헤드 꼽을 때 여기서 바늘이 올라와야 되잖아요. 요거를 기억을 했다가 요 앞에서부터 쭉쭉쭉 껴줍니다. 이렇게 해서 껴주시고, 요 원키퍼에 완전히 올라오게 껴줍니다. 조금 이쁘게 안 껴졌는데 조금 깊이 들어갔거든요. 요거보다 조금 덜 들어가게. 왜냐면 좀 그래도 웜이 정상적인 형태로 있어야 좀 자연스러운 액션이 또 나오거든요. 요렇게 연결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 웜이 좀 찢어지거나 여기가 좀뭐 바위에 쓸리고 그러면 이제 너덜너덜해지면 그때는 바로바로 교체해 주시면 좋습니다. 이거는 이렇게 쇼크 리더를 통해서 원줄하고 연결을 해도 되는데, 시야방조제는 그냥 직결하셔도 상관없어요. 네, 여기까지 간단하게 제 채비 설명드렸습니다.